안녕하세요. 3분 안양의 이현주입니다. 지난주 젊음의 거리 안양 1번가가 학생들로 북적였습니다. 얼마 전 수능을 치른 고3 수험생들을 위한 특별한 행사가 개최됐는데요. 안양시 넘버원 청년들의 이야기 3분 안양에서 전해드립니다. 안양 1번가가 젊음의 열기를 되찾았습니다. 긴 수험 생활을 마친 학생들이 안양 1번가를 찾았는데요.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넘버원 페스티벌. 이 넘버원이라는 축제 이름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안양 1번가 메인 무대와 뷰티 스트리트, 패션 스트리트를 운영하고 버스킹 공연, 퍼스널 컬러진단, 네일 아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요. 이 개막식에서는 달 모양의 조형물에 소망을 적고 하늘에 띄우는 쓰면 이루어진 달이라는 재미있는 퍼포먼스가 펼쳐졌습니다. 이외에도 토크 콘서트, 스탬프 투어 등 즐길 거리로 넘쳐났던 넘버원 페스티벌. 이 올해 처음으로 개최됐는데요. 이 학생들의 열띤 호응으로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축제가 학생들에게 좋은 추억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이 젊음의 열기로 가득 채워진 안양 1번가가 이 과거의 명성을 되찾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안양시는 시민과의 소통을 활발하게 이어왔는데요. 이 지역의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 이 안양시의 수상 소식이 잇따라 전해졌습니다. 우선 2023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인쇄사부 공공부분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상을 수상했는데요. 시정 소식지 우리 안양을 통해 시민과 소통, 공감해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2023 올해의 SNS에서는 유튜브 기초지자체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는데요. 2021년, 2022년에 이어 올해도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3년 연속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안양시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주요 시책, 시정 소식, 명소 관광지 등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고 있는데요. 특히 세로형 쇼츠 영상 등 트렌드에 맞춘 콘텐츠로 보다 많은 시민들과의 접점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시민과의 소통은 안양시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데요. 이 안양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 창구를 마련해 시민과 함께 지역 발전을 꾀하며 100년 안양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안양시는 청년 창업 펀드 1호 조성에 이어 2호 펀드 조성을 위한 결성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청년 창업 펀드는 청년 기업 초기 성장의 조력자가 되어 청년 일자리와 창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번 2호 펀드 조성으로 청년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는 청년 특별 도시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새로운 안양 소식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